I woke up early in my hotel room, waiting for my alarm to go. I think about the things I've gotta do. Damn, my mind is gonna blow. I'm freaking out about what's ahead. Maybe I'll just stay in bed. Cause it's no fun to be the one going out of my head. So I tell it to myself again. You're looking for something you can't find. If you give it up, you'll lose your mind. There's always something in your way. But what can you say? You're gonna have a good day. Job about a week ago, told him that I need some time. Now I'm going strong, I'm like so proud. Doctor says I'm doing fine. About what's ahead, maybe I'll just stay in bed. Cause it's no fun to be the one going out of my head. So I tell it to myself again. You're looking for something you can't find. If you give it up, your mind. There's always something in your way. What can you say? You're gonna have a good day. I'm sure I spit on fire. I couldn't lose. I realized it's the only thing I knew. Oh. I'm freaking out about what's ahead.이름을 세상에 확실하게 각인시킨 주인공이거든요. 영웅이란 이름을 더 널리 알린 건 제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요. 전 세계
사회적인 그 이름이 높이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저는 저 본명이기 때문에. 나는 본명이다. 세게 나와. 나는 본명이에요. 제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웅은 나뿐이다. 영웅이라는 이름은 내가 먼저 알겠다. 나는 그러나 나는 본명이다. 와,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질문이. 너무 많은데? 아,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 진짜 그러면 창원 씨나 뭐 이런 분들은 미친 것 같아요. 그냥 그분은 뭔가 그냥 미쳤다라고, 그냥 천재보다는 뭔가 미쳤다라는 그런 느낌? 인피니트에. L0. 빅스라는 그룹에서 약간 치명적인 친구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너무 많지 않아? 우리 이제 예전 모습처럼. 말레이시아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재중입니다. 벌써 7월 여름입니다. 올해는 꼭 만나고 싶었는데, 계속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드려가지고, 너무나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멀리서 항상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거 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빨리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마스크 꼭 잘 착용하셔서 우리 다시 또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루라도 빨리 만나요. I love you.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재중입니다. 벌써 7월 여름입니다. 올해는 꼭 만나고 싶었는데 계속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드려가지고 너무나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멀리서 항상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거 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빨리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마스크 꼭 잘 착용하셔서 우리 다시 또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루라도 빨리 만나요. I love you. 皆さん、こんばんは、ジェイソンです。今回はゲストのたくや君と、ゆいとくんの3人で、ホームパーティーです。これ入れてない。見て。うわ。ジェジュンジェ、BS スカッパーで放送。皆さん、お楽しみに。